안산시가 새벽 2시까지 시내를 운행하는 심야 부엉이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강남과 안산을 연결하는 광역 버스의 운영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N70A 버스가 안산 선부역 광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심야 부엉이 버스로 불리는데 안산 도심을 순환합니다. 기존에 안산을 순환하는 버스에 밤을 뜻하는 N을 붙여 3개 노선에 각각 2대의 버스가 운행합니다. N60번 빨간색 버스는 중앙역과 성포, 월피, 부곡동, 상록수역을 순환합니다. N70번 녹색 버스는 선부역과 초지역, 고잔신도시와 중앙역,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행합니다. N80번 파란색 버스는 사동 그랑시티 자이와 중앙역, 한대암역과 상록수역, 사리역 일대를 달립니다. 심야 부엉이 버스는 시내버스와 요금이 같고 버스 간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우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새벽 2시까지 운행하며 수요가 증가하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막차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 부엉이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지난 8월 안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3,100번 광역버스의 운영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강남에서 출발해 안산으로 오는 버스의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가 된 겁니다. 한편 안산시는 내년에 정해진 노선과 배차 시간 없이 택시처럼 자유롭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대부도와 안산 스마트허브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안산선과 GTX-C 노선 개통에 맞춰서는 버스 노선을 시 중심지에서 환승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노선 조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